오케이, 열면 제 액세서리 보관함이 나옵니다. 지저분하죠, 이. 복도 끝에서 보면 이제 애기방이 나옵니다. 애기방 공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 네, 커튼을 마지막으로 달았어요. 커튼 달고, 그리고 애기 침대, 크립이라고 그러죠? 크립 이렇게 해놨고, 커튼 색도 고르는데 조금 애먹었었어요. 아, 저런 거 고르는 거 너무 힘들어. 네. 그리고 드레서가 있고, 쓰레기통, 다이퍼 지니가 있고, 이 위에는 지금 애기 낳으러 갈 때 가져갈 용품들 좀 정리해 놓고, 그리고 얘는 양이에요. 양 스탠드. 그리고 이거는 애기 기저귀 갈 때 하는 체인징 패드라 그러거든요. 체인징 패드고. 그리고 드레서 안에는 뭐 첫 번째 서랍에는 가제 수건들,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 때 필요한 것들, 기저귀랑 기저귀 래쉬 크림이랑 물티슈 이런 거 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건. 선물 받은 게 다죠, 거의. 수건이랑 여기는 인형들, 인형이랑 양말 뭐 이런 거 다 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자인데요. 얘가 발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래갖고 거의 뭐 반 눕다시피 해서 애를 볼 수 있는 의자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건 담요인데 숙모가 떠주신 거예요, 직접. 이것도 다 빨아놓고. 그리고 이제 마당이 보입니다. 뒷마당, 뒷마당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 공간은 지금 임시예요. 임시로 해놨어요. 여기 아무래도 뭐 책꽂이나 뭐 수납할 수 있는, 책꽂이나 수납할 수 있는 벽으로 쓸 것 같아요. 침대 옆에. 그리고 이 방의 테마는 양입니다. 그래서 애기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가 양으로 사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의자는 그냥 지금 뭐 정리할 때 앉으려고 쓰는 의자, 잠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방에 필요한 의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책들, 선물 받은 책들 다 여기다 옮겨놨고, 그리고 아기 침대인데, 침대 이불도 양이에요. 양이고. 사실 이게 매트리스 커버를 양으로, 이게 시트를 양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아, 이거 건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쓰레기다. 이거 애기가 집에 오자마자 깔려고요. 지금 깔면은 너무 먼지가 앉을 것 같고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인형들 다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양모빌, 이거를 이렇게 감으면 얘가 슝 돌아가요. 보여드릴게요. 양들이 돌아가죠. 너무나 귀여워, 모빌.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 이제 보면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이거를 열면 애기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용품들 아직 안 꺼내놨는데, 그리고 얘는 이제 기저귀 가방이랑 병원에 들고 갈 베개 두 개랑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애기 옷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냄새가, 애기 냄새가 나요. 세제 냄새가. 애기 옷들 다 빨아놓은 거 정리해놓고, 모자, 양모자. 네, 이렇게 해서 아직 완성된 방은 아니지만
다 완성은 안 됐고, 저 벽만 좀 채우면 되는데, 책꽂이 같은 걸로. 하여튼, 그래서 애기 방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였냐? 쉬림퍼하고 쉬림퍼하고 에그플랜트였지? 어. 얘는 페스토 치킨 앤 퀴노아 샐러드. 너의 얼굴도. 유건이 엄마 한입해. 어? 너 먹어봐. 사진 찍기 너무 흉측하게 찔러놨는데? 괜찮아. 사진 아니야, 동영상이야. 맛있어? 무슨 맛이야? 슈크림빵. 지금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요. 지금 9시인데 원래는 잠옷을 갈아입고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는 이렇게 반묶음하고 오늘 은근히 더웠거든요. 입술은 다 무너졌어요. 입술 다 무너지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래서 귀걸이는 요런 거 했었거든요? 이렇게? 폼폼.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이런 귀걸이 포인트를 해줬고 풀러야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맥시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랑 저녁 먹고 기분이 좋네요. 친구가 취직하고서 한참 못 봤었는데 같이 봐서 너무 좋았고 참 애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입술도 못 바르고 그냥 대충 저녁 먹고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화장하고 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밖에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왜 완전 지저분하죠?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이제. 아이고 지저분해라. 네. 자, 그렇고 제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다음 달에 애기 낳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이렇게 열면 제 액세서리 보관함이 나옵니다. 지저분하죠잉? 있고 정리를 통 안 해가지고 네 얘를 귀걸이를 잘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이 댕글댕글한 귀걸이 오늘 했던 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보이니까 전신 거울이 액세서리 보관함이 되는. 네, 요런 거는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스테이트먼트 넥클레스는 따로 보관해요. 이렇게 긴 것만. 자, 이제 화장을 지우고 정리 좀 하다가 자야 되겠어요. 그럼 머리도 풀리고 있어. 머리 풀리면서 얘기하기.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